안녕하세요, 모둠차수입니다. 오늘은 2023년 12월 11일 이번 영상에서는 다음 애플이 될 수 있는 인공지능 주식 두 개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머털리풀 기사 번역이고요. 키포인트 첫 번째, 애플은 훌륭한 회사이고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수익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로소프트는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강력한 수요를 누리고 있는 소규모 기업으로서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애플 주식을 능가할 수도 있습니다. 본문입니다. 애플은 세계 최대 기업이지만 AI에 중점을 둔 투자자에게 더 나은 성장 기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약 2조 9,400억 달러의 시총을 가진 애플은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장 기업으로 우뚝 섰습니다. 아이폰 하드웨어는 모바일 공간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있고 그 거대 기술 회사는 소프트웨어와 서비스 제공으로 계속해서 큰 승리를 거두고 있습니다. 애플은 수년간 놀라운 실적을 거두어왔고 앞으로도 세계에서 가장 수익성이 높은 회사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또한 오늘날의 시장에서 다른 큰 기회들을 주시해야 합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고 두 가지 후 매우 다른 방식으로 차세대 애플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회사를 알아보죠. 인공지능 회사로요. 첫 번째,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애플의 가치평가 왕관을 훔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거의 틀림없이 현재 AI 경쟁에서 가장 강력한 업체입니다. 시총이 약 2조 8천억 달러에 달하는 이 회사는 세계 2위 시총을 가진 회사이며 1위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애플의 뒤를 바짝 쫓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로 마이크로소프트가 가까운 미래에 경쟁사 가치를 넘어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기업으로 지속적인 운영을 누릴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언급한 바와 같이 마이크로소프트는 빠르게 전개되는 AI 혁명에서 뛰어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회사의 애저 클라우드 인프라 플랫폼은 AI 어플리케이션을 구축, 출시 및 확장하려는 개발자와 기업에게 최고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사무용 생산성 소프트웨어, 운영체제, 비디오 게임, 사이버 보안, 가상 비서 및 기타 범주 강점은 마이크로소프트가 AI로 승리할 수 있는 많은 방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회사 사업의 거의 모든 측면이 AI 통합과 그 기술에서 비롯된 광범위한 시너지 효과로부터 이익을 얻을 것으로 보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AI에 초점을 맞춘 비즈니스 환경에 완벽한 위치에 있어 보이며 강력한 성장을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애플의 사업은 엄청난 수익성을 계속 유지할 것이지만 애플이 적어도 한 개의 성공적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는 한 향후 5년간 마이크로소프트 매출과 수익 모멘텀을 따라잡기 위해 고군분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이폰 제품군에 대한 반복적인 업데이트는 아마도 그것을 줄이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저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곧 애플을 제치고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회사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또한 마이크로소프트 사업 소프트웨어 중심적인 특성과 AI 선도 기술은 향후 5년간 애플보다 더 나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클라우드 스트라이크인데요. 시총이 약 570억 달러로 애플의 밸류에이션 경쟁에 조만간 도전하지는 못할 것인데, 하지만 애플이 지난 반 10년 동안 제시한 시장 파괴적인 실적과 맞먹거나 이를 초과할 만한 주식을 찾고 있는 투자에게 사이버 보안 전문가는 훌륭한 선택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인공지능 기반 사이버 보안 플랫폼은 기업과 기관이 증가하는 공격을 방지하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생성 AI 및 기타 고급 기술을 사용하는 사이버 위협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사이버 보안 리더의 플랫폼을 적극적 특성은 증가하는 수요 및 산업 통합 추세로부터 이익을 얻기에 완벽한 게 보입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가 향후 10년 이내에 애플을 가치평가에 근접할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지만 실제로는 폭발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성장에 초점을 맞춘 투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가치평가는 이미 엄청난 규모 영역에 있지만 이 사업은 여전히 빠른 속도로 매출과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3분기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35% 급증한 7억 8,600만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매출 성장과 마진 개선을 힘입어 회사의 논갭 조정 주당 순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105% 급증한 0.82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결정적으로 사이버 보안 서비스 장기적인 수요 전망은 여전히 매우 유망합니다. 차세대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고성능 AI 기반 소프트웨어가 필요할 것이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는 자본화하기에 완벽한 위치에 있어 보입니다. 저는 사이버 보안 전문가의 주식이 향후 5년 동안 애플 주식을 크게 능가할 것이라고 확신하고 장기 투자에게 엄청난 승리를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자, 먼저 마이크로소프트 관련해서 오늘 11일, 12월 11일에 나온 기사를 보면은 EU가 선거 의료 정보의 AI 사용 규제를 하고 학습 데이터는 투명 공개하게 했다고 합니다. 이게 EU가 현재 AI로 많이 개발을 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벌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EU 인공지능법 핵심 내용을 보면은 정치, 종교, 철학, 성별, 인종에 대한 생체 인식 수집 금지, 얼굴 이미지 대량 수집 대비 구축 금지 등등 해서 AI 개발이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이를 막으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뭐 이런 움직임이 이 대세를 거스르지는 못할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마이크로소프트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아주 크다고 보입니다. 자, 기사가 또 하나 더 있는데요. 위, 영, MS, 오픈 AI 반독점 위반 조사. 세계 최초 인공지능 규제 법안이 채택되면서 챗GPT 개발사 오픈 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반독점에 대해서 알아봤고, 마이크로소프트는 뭐 더 말할 나위 없이 훌륭한 주식이죠. 자, 그리고 클라우드 스트라이크 홀딩스, 아까 기사에서 본 것처럼 계속적으로 이익률이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흐름이죠. 수익성 지표에서도 ROE가 상승. 자, 차트도 보면은 현재 이 정배열로 해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올해 초에 94.72달러였는데 지금 242달러까지 갔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두 가지 AI 주식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